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금요일날 사무실에서 집으로 이렇게 딱 돌아오니까 뭐가 업로드가 딱 되었냐? 그렇습니다. 원밀 N92 앨범의 수록곡, 제가 좋아하는 곡들 중에 하나인 Can't Stop Me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의 원밀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죠. 네, 이것도 어김없이 촬영 중입니다. 왜냐? 제가 N92 앨범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죠. 가사를 이제 또 한글로 번역한 가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야, 웬일로 구글 번역이 제대로 일을 했다. 그래서 가사를 이해하기가 너무 쉬웠고 원밀의 펀치라인이 참 잘 살아있다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베가스가 비트를 만들었죠. 또 저는 원밀의 뮤직비디오를 좋아해요. 자연스러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의 유사성을 원밀은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밀의 Can't Stop Me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신발을 보여주죠? 자, 신발 얘기 한번 잠깐 하고 갑시다. 저는 스니커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것은 Converse Regans 콜라보레이션한 그 척70 신발이죠. 저거 한국에 나왔을 때도 리고이스와 컨버스가 콜라보를 해서 나왔는데 모양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저는 참고로 저 하이탑보다 로우 버전의 척70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에이, 저는 이 곡이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들어서 좀 원밀의 음악이 좀 약간 새로워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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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에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말하게 하지마. 넌 후드 출신이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성공하면 이런 날파리 같은 놈들이 또 엮이기 마련이죠. 그냥 자신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랩으로 다 말하는 거고, 그리고 너는 진짜 배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잠깐만요. 자, 이거 얘기 한번 할게요. 저 가사가 너무 멋있는 펀치라인 구절이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나는 태양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빛난다. 오호호. 내 다이아몬드 전체가 너를 장님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저는 이런 라인들을 되게 좋아해요. 자신감이 느껴지잖아요. 뭐 헤이러건 뭐건 상관없이 난 그냥 아롱기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좋습니다. 버너. 아, 여기도 되게 멋있는 구절이 있죠.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내 감정은 와인처럼 강렬해. 혼자 있는 게 싫어. 난 턴업 하는 게 좋아. 되게 그 원밀의 힙합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을 그냥 이 구절에서 다 함축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원밀이 어떤 힙합을 대한 애티튜드 같은 거죠. 이게 같은 트랩이라고 이게 여러분들 다 똑같은 흐름의 가사들이 아니에요. 다 래퍼들마다 저마다의 가사 스타일이 있고 펀치라인들이 있는데 원밀은 원밀만의 고유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자신은 브루스 웨인이라고 하네. 난 그러니까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원밀은
뭔가 돌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미국 힙합 래퍼들의 가사대로 그냥 직설적이야. 나 이렇게 살아가고 내 이런 게 라이프스타일이고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쳐. 난 내 방식대로 사는 거야. 나는 나만의 내 길을 가는 거야. 근데 너가 나를 어떻게 판단해? 판단하지 마. 난 내 식대로 살 거니까. 약간 이런 줏대 있는 애티튜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랩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이 아니었을 랩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이 이런 거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오오오 죽인다. 캔스탑미 말 그대로 이 곡의 제목 그대로야. 캔스탑미 날 막을 수 없어. 내 삶도 막을 수 없고 내 라이프스타일도 막을 수 없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봤기 때문에 난 끝까지 갈 거야. 약간 이런 원민의 좀 강한 의지? 그런 것들을 잘 피력하는 가사였어요. 사실 이런 가사들을 되게 좋아하는 게 한국의 대표적인 랩스타인 이제 도끼 같은 경우도 원민의 가사와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은 다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할 거다라는 뭔가 당당함, 내 삶에 있어서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저는 이런 게 이제 힙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요즘 시대상을 반영하는 가사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원미랑 한결 같아요. 코로나가 오건 말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원밀의 가사, 원밀의 애티튜드 이런 것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원밀의 음악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